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3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62% 상승, 나스닥 0.24% 상승, 반도체 지수도 0.42% 상승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유럽은 조금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독일 0.5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현재 화이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성공 시 미국 정부에서 대량 구매 예정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5.1% 상승했고요. 지금 실적 발표 장 마감 후에 발표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군들 양호한 실적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이 다시 경제 회복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은 여전히 있는데요. 중국 총영사관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고 떠나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유는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중국은 그렇게 한다면 우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우리도 폐쇄할 수도 있다 라면서 지금 현재 마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요. 중국도 지금 홍수로 상당히 혼란한 상태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보다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회복을 위한 중국 때리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현재 PMI 지수가 5월 43.1에서 6월은 52.6으로 상향 발표됐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일 발표됐습니다만 EU도 우리나라 돈으로 1030조 규모의 7500억 유로입니까? 그 중에 3900억 유로를 보조금 형식으로 그냥 지급하는 겁니다. 자, 유로 안에서 보면 회원국 안에서 보면요, 27개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나라들에게 그냥 지원하는 형식으로 5일 이상 EU의 정상들이 논의를 한 결과 3900억 유로, 그러니까 한 4천억 이상 되는 금액이겠죠. 보조금으로 그냥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미국도 추가로 실업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 논의 중이고 어느 정도 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당 600달러로 실업수당 지급하던 것이 이번 7월 말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당 4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연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공화당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추가 부양책 지원책들 여전히 미국과 여타 유로존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장은 아직까지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양호하게 상승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아주 강세 보였던 나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도 좀 나오고 흔들림 좀 있는 반면에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기존의 다우존스나 S&P500에 있는 기업들이 S&P500의 기업 중에 58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81% 이상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는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청신호도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안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 강하게 20일 권역에서 반등하고 있고요. 여기 권역은 전고점 저기 앞쪽에 가면 전고점 권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뛰어넘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별 무리 없다 할 수 있겠고 환율도 약달러 기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개장 전 방송 닥터K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출근길에 한번 보시면 상당히 개장 전에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시청 많이 해 주시고요. 1250원권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1200원대도 밑으로 하회한 1195원이니까 외국인이 슬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1200원 밑으로 자꾸 환율이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뭐다?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입니다. 원화 강세라 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원화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데도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현재 외국인 수급이 아주 강세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퐁당퐁당 정도는 들어오고 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마이너스 0.01%로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56%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기관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전전일은 강하게 오를 때 기관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특히 외국인이 최근에 거래일에서 찾아보기 힘든 4,483억을 사주고 기관도 1,400억 사주니까 강하게 상승한 반면에, 전일은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코스피에서 나왔고요. 그 반면에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497억 사주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더 강세 보였던 전일이다. 여전히 선물은 외국인 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으니까 7월 위기설 등 시장에 하락을 크게 점치던 사람들은 완전 다 틀리고 있는 중이다. 하나의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로 뭐 7천억 이런 식으로 현물 매도하고요. 선물을 강하게 뭐만 계약씩 갑자기 매도 때리면서 앞전에 큰 음봉으로 뭐 2, 3%씩 큰 음봉으로 깨지지 않는 한 크게 우려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가도 무리 없는 장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0.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5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이제 그동안에 아주 강세 보이면서 나 홀로 독주하던 언택트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전일 반등의 신호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좀 보자면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위시로 한 언택트, 핀테크 결제 관련주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지금 현재는 뭐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만 카카오의 주 차트가 열려 있는데요. 21권에서 반등 충분히 가능한 권역. 자, 전일 게임주 엔씨소프트도 보합권 정도는 유지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만 60일권의 지지권역, 그리고 LG화학에 어저께 종가 베팅했습니다. 지금 현재 1.7%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도 테슬라가 주가 영업 실적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했으니까요. 4분기 연속으로 흑자 달성했기 때문에 S&P 500에 편입도 가능하다. 자, 1억 500만 달러 흑자, 주당 순이익 0.03달러 예상하고 있었는데 2.18달러로 주당 순이익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LG화학과 같은 종목도 오늘 21권역에서 강하게 반등 가능해 보인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특히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면서 뉴스를 가볍게 보니까요, 1조 사들어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이 그렇게 팔던 삼성전자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삼성전자 중장기 가능하다고 5만 2천원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충분히 홀딩 더 가능합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1조 9,465억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실적 발표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는 별로 간게 없습니다. 최근에 화웨이향 매출이 10% 유지하고 정도 있는 SK 하이닉스가 하웨이발 악재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는데,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1만 5천원과 10만원권 대 지지는 보여주고 있는 최근 흐름입니다.
자, 더 좀 비좋은 것 같은 종목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권역입니다. 자, 어저께 OCI 사자마자 9% 이상 가는 리딩 아침에 보여드렸고요. 자, LG화학 날랐다. 예야. 1.3으로 날랐다 하긴 뭐하지만 닥터K가 어저께 종가권에 20% 질러 딱 그랬거든요. 강력한 선구수를 띄웠습니다. 일단은 출발상 LG화학 양호한 흐름이고 수젠텍 플러스권이고 엔소프트가 조금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만 반등 권역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꽁이 나와라 오바, 꽁이 나와라 오바, 꽁이 풀로 질렀어, 풀로 질렀는데 LG화학 올라간다, 종가 매매 성공. 자, 도전비전 어저께 살수 있다 그랬거든요, 올라갑니다. 자, NH는 한국사이버결제도 어저께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카카오도 반등 권력이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형제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순환매 측면에서 한번 돌았을 때 키 맞추기 양상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권력이다. 보유 가능한 권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0.16% 코스피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21%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전고점 권역 여기를 잘 지켜낸다면 베리 굿.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790 정도 지켜내면 별 무리 없고 오늘 과연 800을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코스피는 전고점 인근이 2217 돌파했는데요. 추가 상승 여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꽁이 LG화학 성공이다. 오른 손모가지 건다 그랬습니다. 소중한 오른 손모가지. 그죠? 좀 터프합니까? 셀트리온도 간다에 오른 손모가지 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0% 먹었어요. 한달 만에. 걸었어. 다른 사람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꽁이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자, 하나 유념해야 될거 있습니다. 꽁이 닥터K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신용 투자에 대한 부분도 왜 지금 타이밍이 딱 왔거든. 언택트 내지는 그동안에 강세 보였던 2차 전지 이런 쪽들. 타이밍 왔기 때문에 신용도 투입하라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용을 청산할 때 손실이 나면 막아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돈으로 막아 넣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더 팔아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자 포함해서 다시 한번 더 고지드립니다.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구 남발하면 되진 않아요. 자, 지금 지수가 좀 흔들리거든요. 0.38%로 밀립니다. 코스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장 초반에 선물 1559계약 매도로 강하게 지금 매도세 출해 중입니다. 자, 카카오 매수 포인트 퍼펙트. 어디서 사야 된다? 여기 꼭대기에서 한국경아TV에 여기서 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여기서 어떻게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사라고 이야기해야지. 올라갑니다. 퍼펙트. NHN 한국사이버결제 갑니다.
삼성전자 중장기로 들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던지고 저는 교체하겠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올라가잖아. 이게 훨씬 더 교체 매매 잘한 거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은 삼성전자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간다. 예야. 공이 엔소프트만 반등 좀 하면 별 문제 없어. LG화학,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카카오 신용으로 풀로 질렀잖아. 이것도 질렀습니다만 엔소프트만 반등하면 지금 오른 게 3개가 오르고 하나 빠지면 성공이잖아. 그지? 자, 수젠텍도 양호합니다. 지금 진단키트 오늘 또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어요. 수젠텍도 포트폴리오 30% 실려있어. 셀티온 헬스케어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수 반등 구간이다. 지수 반등이 아니라 언택트 반등 구간이다 그랬습니다. 아침 방송에 올려놨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택트 반등 구간이다. 어저께 사 들어갔습니다. 그죠? 카카오 엔씨소프트 반등 시도 넣은 구간이다. 미리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미리 올라가잖아. 시장은 딴 거 지금 시장은요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0.47%로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온택트는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그죠? 야, 시장이 빠지니까 LG화학은 올라갔던 것 지금 반납하고 있고 카카오 NH 한국 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 더존비전도 어저께 마이너스 권역에서 그죠? 여기 살 수 있는 권역입니다. 지금도 살 수 있어요. 더존비전 실적 발표, 그죠? 참, 실적 발표 좋게 나와봐야 하이닉스 가지도 못해요. 그죠? 실적 발표 좋게 나오니까 그대로 푹 빠지고요. 삼성전자. 참, 물론 그 전에 기대감 좋다 이겁니다. 수젠텍 간다, 예야! 4.37%.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여보, 요새 오예 간다 예야 잘 안 하던데. 기다리 봐라. 오늘 오예야 소리 나올 거다. 오예야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봐봐. 진단 키트 어저께 약간 비실비실했습니다만 오늘 갈 수 있다 보고 있었거든요. 3만 원 노린다 그랬습니다. 일단 자, 시장 약세인데. 시장 약세인데 얘들 간다 이겁니다. 완벽한 시장 분석. 그죠? 2차전지도 빨갛잖아. 가지고 있는 거 다 빨개. 요거 하나 빼고 NC소프트 빼고. 여러분들 요새 게임 안 하세요? 리니지 이런 거 안 하세요? NC소프트 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당분간. 야, SK케미칼 죠? 뉴스 한 방에 상한가 가고 또 추가 상승입니다. 조선건설, 통신 다 약세. LGU+는 미국에서 야 하웨이 거 쏘지 마라 딱 그랬습니다. 자동차 요새 좀 이슈가 있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지지. 야, 기관이 1300억 던져요. 초반부터 뭘 던지는 거지 도대체? 참 기관이 초를 많이 쳐요. 그죠? 자, 수젠택이 어저께 갈듯 말듯 하고 꽁이를 약 올리더니 오늘 5% 가까이 갑니다. 엔소프트 쫄거 없습니다. 60일 지지권입니다. 별 무리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자, 꽁이 추가 전략 제시합니다. 현금분이 딱 생기면 엔스소프트 질러버려. 나중에 오빠가 이야기하면 응? 알겠지? 나중에 청산하고 현금 부분이 딱 생긴다. 여기 딱 질러버려. 엔스소프트 반등하면 성공이야. 반등하면 위에 있는 거 적절히 지금 분할 매수 들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빠져놓는데 무리 없습니다. 한 방에 다 죽는다고요? 한 방에 다 죽지 않습니다. 오른 손모가지 그렇다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거 말하는 겁니다. 언택트. 오늘은 안 틀렸네. 오늘 성공이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시장 마이너스 0.4%입니다. 올라가네. 가지고 있는 거. 뻘겋네. 그죠? 자, 미국 선물 지금 반등 나오고 있어요. 미국 선물 반등 나오고 있는데 혼자 지금 삐딱선 타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평소하고 다른 흐름입니다. 이유를 빨리 좀 찾고 싶어요. 그죠? 뭐 때문에 저러는지. 뭐가 심산이 뒤틀려가지고 기관이 1500억이나 장 초반부터 패고 있는지 14분밖에 안 돼서 1500억 던지고 있어요. 지금 1500억 뭐 어딜 던지는지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좀 던지나? 조선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엔소프트 빵상빵상 외국계 스스 사들어온 거 보이지? LG화학 자 20일 올라탔기 때문에 지수가 흔들리니까 같이 빠지는 거니까 별 무리 없고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 오늘 외국계 들어옵니다. 이거 딱 보고 야 이거 살만하네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네 생각 안 할 것 같아? 올랐고 충분히 조정받았고 날짜 매치됐고 피보나치의 조정권 확실하게 어느정도 조정받고 피보나치 조정 때 여기서 여기 상승폭에 618 지점까지 딱 조정받고 20일에 지지를 받네. 일단 가격 조정은 양호. 그러면 기간 조정은 11일 올랐어. 11일 다시 9일 올랐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9일 매치되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치돼요. 셀케도 외국계 이제 슬슬 들어옵니다. 60일 지지권입니다. 수젠텍. 수젠텍이 흔들리면 좀 나와.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거는 가져갑니다. 그냥 수젠테기를 잘 봐야 돼. 이거 랩지노믹스 지금 10% 올라가고 있고 시젠도 강하게 가고 있고 수젠테기도 같이 갈 가능성 높아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6시간 반 동안 카톡 리딩하고 있으니까요. 회원 안내, 모집 안내라든지 수익 현황 보시고 싶으면 링크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슈퍼챗, 그리고, 구독 옆에 가입하시면, 닥터K 팬클럽으로 가입하시면 자발적 후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들께는 상응한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와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 아, 근데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죠? 기관이 왜 던지지? 1800억 던져요, 지금. 선생님, 반갑습니다. 기관이 왜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 참 진짜 짜릿하다. 카카오, 저 NHN 한국 사이버 결제, LG화학도 뭐 성공했는데 이거는 지수가 흔들리는 거니까 그냥 패스합니다. 개별 종목 악재 아니에요. 떴습니다. 그죠? 근데 지수가 지금 많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0.58%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죠? 상당히 긴박합니다. 지금 시장이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차하면 던져야 될것 나옵니다. 카카오 지금 3% 이상 올라가고 있죠? 시장은 빠지는데 종목은 올라가고 있어. 그죠? 시장은 마이너스 0.6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선물도 외국인이 지금 3600개를 던지거든요. 왜 이런가 모르겠네. 무슨 악재가 나왔나? 자, 수젠텍이 5.5% 갑니다. 왜 이렇게 패대기 치는 거 모르겠어요. 자, 수젠택이 간다. 예야! 야, 시장 빠지는데 6% 가고 있고 3% 가고 있고 1.75 가고 있고 그죠? 이건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틴 헬스케어 조금 찌질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갈 거예요. 조금 기다려 봐요. 어저께 그랬습니다. 어저께 제 수익률 보여드리면서 야, 종목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네 종목 지금 너 수익 괜찮았다고 뭐 자랑질하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어저께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써니님.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날라가네. 예야. 수센텍 10% 넘게 먹었던 종목이에요. 또 먹어요. 들어가 가지고. 카카오 먹고 나왔던 거딱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 먹어요. 딱 들어가 먹어요. 꼭대기에서 안 들어가. 여기 앞에 들어가 먹었어. 예전에. 근데 이 올라간 거못 먹었어. 쫓아간다고? No. 기다렸다가 딱 들어가 먹는다고. 그죠?
꽁이 LG와 가고 엔소프트는 걱정하지 마. 적당히 다 대응하면 돼요. LG하고 뭐 빠진 것도 짜다리 없고, 엔소프트 이게 이제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전략 말해 드렸고, 수젠텍 날라갑니다. 8%. 포트폴리오 30% 들어가 있어. 야, 수젠텍 10% 간다! 우! 포트 3분의 1 갖고 있는 수젠텍이 10% 날아간다. 예야! 자, 바이오주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진단 키트 날라갑니다. 그리고 온라인 결제 관련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비롯한 종목군들 양호. 오늘 언택트 관련주들 반등 구간이다 말씀드렸고, 네이버 4.4% 가고 있고요. 카카오 2.3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 던졌어요. 일단 다 던졌습니다. 왜? 왜? Why? 시장이 개판이에요. 욕심 안 부리고 딱 챙깁니다. 일단 다시 잡으면 돼. 다시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적당히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돼요. 더 올라가면 욕심 안 부려요. 시장 개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립니다. 왜 이래 빠지지? 기관이 2천억 던지고 있어요. 뉴스 혹시 아는 사람? 꽁이 뉴스 빨리 검색 한번 해봐.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지. 지금 미국 선물이 아직 불어서권인데 조금 처지곤 했습니다만 혼자서 많이 빠져.
호정이 반가. 시장이 왜 스트레이트로 빠지지? 닥터 K는 지금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볼수 없어요. 알고 있는 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수지한테 11.6% 간다. 우 예야. 시장 빠지고 있어. 여러분들 다 가는데 혼자 같이 가는 게 아니야. 시장이 막 박살나고 있어. 근데 올라가고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퍼펙트. 시장 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간 것들 적당히 청산해야 돼요. 카카오 다 던졌다 했습니다. 모양 괜찮은데 시장이 박살나고 있어. 그러면 가다가 먹은 거다 토하기 싫어요. 그냥 위에서 다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청산하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들어간 거 여기 퍼펙트 더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는 비실비실하고 빠져요. 이러한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종목이 괜찮아도 시장이 막 흔들리면 챙겨야 돼. 이거 봐봐, 카카오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던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던져 다 던졌어 지금 둘 다, 그죠? 왜? 시장 안 좋거든요. 한국이 절반 매도, 시장 안 좋아요. 다 매도, 수젠텍도 절반 매도, 욕심 안 부려요. 더 가고 있습니다만. 왜?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 시장이 막 흔들려. 지금 기관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던지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그럼 뭐, 그냥 두들 맞을 이유 없죠. 사는 것도 있습니다. 사는 거 있어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안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뭐가 빨간 거 올라가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 샀어요. 잘 찾아보십시오. 왜? 팔아먹은 돈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그죠? 반등하고 있죠? 반등하고 있죠?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일단. 자, 카카오 던진 이유도 있습니다. 왠줄 알아요? 신용으로 샀거든. 내돈 하나도 안 들이고 샀어. 많이 먹었어. 내돈안 들이고. 그럼 파는 거지, 뭐. 그죠? 와우, 수젠텍 14% 간다. 참. 아유, 미치겠다. LG화학 샀거든. LG화학 사자마자 올라간다. 예이야. 엔소프트 추가. 사자마자 반짝반짝거립니다. LG 10% 매수, NC 5% 매수. 보이십니까? 사자마자 올라가요. 파란 거는 빠지고, 그죠? 파란 거는 빠지고, 산 거는 사자마자 올라가, 그죠? 이거 개별 악재 아니고 시장 때문에 그냥, 그죠? 시장에서 프로그램이 던지고 하니까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 반등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죠? 자, 뭘또 봐야 된다? 이렇게 여기 어느 섹터가 강하게 가는지 보고 잘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고요. 진단 키트가 유독 강하잖아, 그죠? 어제 흔들흔들한다고 던졌으면 되겠습니까? No. 알테오젠 플러스, 그죠? 알테오젠 매수 포인트 나왔다고 아침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개장 전 방송 올라가잖아. 그런 게 핵심이에요, 핵심. 괜찮아 보인다 하는 건 올라갑니다. 그죠? 빠진 것도 있어요.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확률을 보십시오, 확률을.
셀틱은 해석해서 감 냅둔다 그랬습니다. 지금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감 냅두면 돼요, 그냥. 남한테 빌린 건 빨리빨리 갚아야지. 고맙습니다. 빌려가지고, 한국 사이버 결제하고 카카오하고 잘 먹었습니다. 땡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현금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더 있네, 그러면. 제가 착각하는 부분도 좀 있었네. 20% 돈더 있다. 꽁이, 맞지? 20% 현금 더 있지? 20%더 되겠네. 수젠텍 더 팔았으니까 27% 정도 현금 있네. 복잡해. 코스닥이 외국인 매수세로 변하기 직전이에요. 장 초반에 왜 이렇게 크게 흔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선물 되게 크게 던지고요. 기관이 코스피 되게 세게 던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0, 35, 65, 85, 92. 현금 8 남았네. 코스닥은 딱 돌아서거든요. 코스피가 시원찮아요. 카카오 잘 던졌지. 꼭대기에서 던졌다잉. 던지니까 딱 빠져. 시장 시원찮거든. 욕심 안 부려요. 욕심 안 부립니다. 좀 기다렸다가 그냥 적당히 또 내려와가 안정되는 거 보면 다시 사 넣을 겁니다. 그럼 돼요.
왜? 아니, 남의 돈 빌렸는데 빨리 갚아야지. 적당히 먹고 나오면 후후부 내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는데 뭐. 3, 6, 8, 9, 9, 5, 3, 6, 9, 3, 6, 9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지금 비중 계산하는 겁니다. 아까 팔아먹었던 건 신용이었는데, 딴거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거 던져 딱 하니까 팍 빠지거든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매도, 매수 매도 포인트 죽여요. 수젠텍 다 매도, 다 매도 딱 하니까 팍 빠지잖아. 그죠? 거기서 다 매도 딱 했거든. 하자마자 4% 빠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아까 30% 포트폴리오 비중이라 했잖아요. 여기 빌려서 하니까 쫄았잖아. 현금으로 사넣어. 그죠? 현금으로 10% 사넣습니다. 사자마자 움직여요. 사자마자 움직여요. 현금 10% 매수. 2분 전에 날렸어. 2분 전에. 2분 전에. 카카오 현금 10% 매수. 아, 이거 봐봐. 이거 방송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나? 가지고 있나? 던져 딱 하니까 푹 빠집니다. 참, 아유.
삼성전자 던져하니까 빠져요. 그죠? 중장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져가도 되는데,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던지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들어갔다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던진 건 빠지고, 산 건 올라가네. 아직도 제가 매수 의견 제시한 가격보다 위에 있어요. 발 빠르게 할 수 없으면 그냥 들고 가시고, 발 빠르게 가능하면 방송들 되돌려 보면서 많이 참고하십시오.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 LG학도 샀어요. 추가했습니다. 3689 5%밖에 안 남았네. 아닌가? 돈이 없나? 36 36885 LG가 10% 95 5% 정도 남아있죠. 꽁이 나와라 오바 현금 5% 정도 있어요. 빨리빨리 알려줘. 시간 없어요. 엔씨소프트가 되게 많이 빠지네. 왜 그렇지? 외국계 순매수 이거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건 청산했으니까 됐고 엔소프트가 좀 처지고 네이버 카카오 사죠. 현대차 셀트리온 삽니다. 포스코 고려아연 요새 조금 이슈 있고 삼성전기 괜찮아요. 제일제당도 나름 괜찮고 LG전자 LG화학 그죠? 사죠. 농심 삼성전자 팔아 그죠? 하이닉스 팔아. 닥터케이도 없어. 현대저출 많이 올랐다 팔아요. 현대모비스 팔고 있고 SDI 팔고 있고 산 거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사는 거 있고 팔은 거는 여기 있어. 외국인 추종 매매다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사면 같이 사 들어가고요. 외국인 파는 거 같다 싶으면 같이 팔아요. 그죠? 왜?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이 좌지우지하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 조정 점프 받으면 관심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있어요.
아까 외국 사 들어오지. 정신없죠? 여기 위에서 팔아먹고 다시 사놨어요. 1.5% 차이에요. 작지 않아요. 다만 아까는 신용으로 풀 베팅돼 있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하면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꼬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시장도 시원찮으니까 끊어먹고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받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사놓겠다 했습니다. 그때는 위에서 수젠텍 팔아먹은 거 여기서 엎어칩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면 먹고 또 먹고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 쉽지. 말로 아니고 진짜로 하고 있어요. 말로 하지 않고 진짜로 하고 있다고 말로 하지 않고 진짜로. 그죠? 진짜로 하고 있다고 막 팔고 사고 막 날려요, 지금. 평소에 이 정도는 아닌데 타이밍이 나서 그렇습니다. 자, 셀트리온 형제 그럼 냅두면 된다 했습니다. 알아서 지가 적당히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지금 말고라도 그냥 냅두면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크게 우려할 위치 아닙니다. 좀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다지기 들어가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씩 레벨업, 셀트리온은 레벨업 되면서 지금 다지기 들어갔고요. 30만원과 33만원 사이다 했는데 이제 31만 5천원가 33만원 정도 약한 단계 위로 올라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원만 안 무너뜨리면 된다 했어요. 그죠? 조금 지지부진하던 주가인데 어제부터 외국계 매수도 조금 들어와요. 셀트리온도 보게 되면 외국계 매수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자, 좋아요는 눌렀습니까? 안 누른 분한번더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십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후원자는 한 명도 없어. 참.
자, 카카오는 반동 권역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한 번, 두 번, 조금 더 처지면 세 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 매수 가능해요. 자, 코스닥이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한데 코스닥이 돌아섰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집중을 좀 할 필요 있어요. 자, 미국 선물이 다시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뭐 적당히 챙길 건좀 챙겼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마이너스 0.60%를 하락 중인데 기관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천억 가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3천억 가까이 매도세 나오고 선물이 4,700계약 매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거 축소해야 된다고 아침에 이러한 징조가 나오면 외국인이 선물 대량 매도 나오고 하면 차익실현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대로 밀리는 거 다 용서하지 않고 카카오 같은 부분들 챙겼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처질 때 같이 좀 챙긴 종목들 수젠텍 이런 부분들 10% 이상에서 다 챙겨 먹었고 다시 반등하는 조짐 보이니까 좀 타이트하게 매수 들어간 종목도 있는데 잠깐만요. 종목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수가 너무 많아. 와, 잘해요, 이분이. 그죠? 연세 제법 있는데요. 와, 제가 알기로는 60세는 훨씬 넘었거든요. 아마 70세 정도 돼가지 싶은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 물어봤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 그래요. 단타 끝내줘요. 코치가 누구다? 닥터 K야. 그죠? 저런 포인트, 매수 매도 포인트 하나 정도 자신 의견하고 어떻는가? 매치가 많이 되면 더 강하게, 조금 작게 되면 적당하게.
그런가 하나, 코치 받는 것만 해도 회비가 나오고도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판단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고요. 자, 시장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온택트는 강하게 카카오, 네이버, NH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종목은 양호하고요. 삼성전자 약세 흐름, 하이닉스 실적 좋게 나와도 비실비실거리고요. 셀트리온 형제도 계속 좀 약세 흐름입니다. 자, LG화학과 같은 2차전지 종목들 지금 조정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대본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고요. 카카오 위에서 한번 챙겨먹고 다시 매수할 수 있다 했는데 신용으로 들어갔던 거 팔아먹고 현금으로 다시 사는데 추가 상승한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미국 선물이 제법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많이 흔들리면서 크게 밑으로 흔들리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